자, 사장님 들어오십니다. 자, 사장님 들어오십니다. 감사합니다. 도착하고, 이동하고, 항공하고, 홍콩통, 뮤직 카페 트레인. 자, 뮤직 카페 트레인 스승열차의 터스맨 씨. 사장님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홍콩통 뮤직 카페 트레인 뮤직 자키 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악수 한번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철도 호사토레일에서 2010년 신개념 여행문화 정착을 위해 열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새로운 여행문화 공간으로 변신하고 다양한 소통과 만남의 스토리텔링을 창출하는 소중한 개체로 만들어보려 하는 의지로 시작된 통통통 뮤직 카페 트레인, 그 시작을 알리는 시승열차의 첫 번째 고객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마음을 열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그리고 악수를 나눠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뮤직 카페 트레인은 10시 12분 서울역을 출발했습니다. 광천, 청소, 함치를 둘러 충장대에 도착하면서 구간구간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과 지역의 명소를 들리면서 지역의 별미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을 체험하는 특화 프로그램 패키지 열차입니다. 자, 먼저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신 한국철도공사 우리 허준영 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오늘 이런 좋은 행사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날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추웠었는데 이제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그 서울역의 노숙자분들 겨울 동안에는 우리 그 역에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었지만은 노숙자분들이 동사하시지 않도록 저희들 이 불편을 감수해가면서 역에서 같이 더불어 잘 지냈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노숙자분들 외부로 좀 나가시도록 할 수 있겠다고 이제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날씨가 불려서 너무 반갑고 이런 좋은 날 같이 이런 귀한 행사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통통통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도시와 농촌, 또 사람과 자연이 통하는 통통통 뮤직 카페 트레인, 오늘 또 우리 새로운 테마 여행을 개척하는 날입니다. 우리 선진국이 되려면은 국민들이 국내 여행을 하실 적에 승용차보다 기차를 선호하시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생활 패턴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우리 철도공사 직원 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동참해 주신 교수님 또 충남도 관계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 철도가 더욱더 국민의 사랑을 받고 세계 1등 국민 철도로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철도의 강점 아시죠? 안전, 정확, 환경, 친화입니다. 이거 두 문자를 따면 안정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대사를 안정환 축구선수를 홍보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철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오늘 하루 아주 마음을 열고 즐거운 시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하신 충청남도 관광산업과의 황대우 과장님께 인사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관광산업과장 황대우입니다. 오늘 이 뮤직카페 트레인 통통통 열차가 이제 서울을 출발해서 우리 충청남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튼 이 상품이 나오기까지 철도공사와 관계 회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안면도 꽃방람회 할 때 이제 꽃관광열차 또 요즘 녹색관광의 하도로 떠오르는 자전거 투어를 열차에 자전거를 싣고 해서 에코레일 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좋은 날 맞이해서 사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통통통 뮤직카페 트레인 열차를 충청남도로 처음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충남도민들 비롯해서 정말 환영의 인사 말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녹색관광이 정말 우리나라 관광의 하나의 큰 상품으로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 충남 지역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 열차 관광을 통해서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남도는 아주 백제 역사에 찬란한 그런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강을 비롯해서 서해안 비경들이 자연 그대로 간직한 곳이 우리 충청남도입니다. 앞으로 이 열차 관광을 통해서 우리 충남관광이 한껏 도약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참여하신 분들과 또 우리 매력역에 또 언론계에 계신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통통통 뮤직카페 트레인이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지금 운행 예정인데 이것이 매일 운행돼서 이 열차 관광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통통통 뮤직카페 트레인 출발을 축하하는 축하터 커팅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커팅해 주신 분은요, 노현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님, 그리고 오늘 음악 사연 공모 실상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신 박하나 고객님, 그리고 김기현 코일 건강개발 사장님, 이유재 교수님, 그리고 오늘 내역 충남도 관광산업 사장님, 김세준 교수님 여섯 분께서